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예. 유청하고 치즈 만들어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냈어요? 어제 시작해서 오늘 아침에 끝내면 돼요. 아니면은 그저께 시작해가지고 또, 예, 어제 끝내면 되고요. 그래서 하루 정도 숙성시키면 좋아요. 그러면은 고소함, 달콤함 이런 게더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우유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거는 여러분들 입맛에 따라 다른데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이제 그거 대용량 이런 거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좀그 900ml 작은 거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해보니까 서땡 우유를 하니까 좀 고소한 이런 게 있고요. 저지방 우유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지방 고칼슘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일반 우유를 쓰셔야 돼요. 누가 선생님 저는 죽으라고 안 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 왜 그럴까? 안될 리가 없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 다 된다는데 자기는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저기 우유를 뭐 쓰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지방이 싫어서 저지방을 써요. 그거 제가 또 저지방 해봤거든요. 저지방은 잘안 돼요. 그런 게 있고요. 봄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그 몸이 굉장히 나른해지면서 굉장히 피곤해져요. 이게 기운을, 이게 왜 그러냐면, 봄이 되면은, 계절마다, 지금 하지 마세요. 나중에 할 거예요. 예, 나중에 편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해놓으면 나중에 억울한 생각이 들 거예요. 봄이 되면, 계절마다 각 장기가, 다르게 작용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천지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환경의 조화를 이루려고 해요. 인체가. 자, 그러면 겨울에 꽃이 피고 막 잎이 열고 합니까? 그런 거 보셨어요? 있어요. 어디요? 이게 온실에요. 그거 말고. 자연은 그런 걸 허락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겨울에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꽃이 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양기, 태양의 기운이 작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는 그 나무 자체가 죽기 때문에 그런 어설픈 행동은 안 해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가을을 언제부터 치냐면 입추부터 가을로 쳐요. 가을이 되면은 가을을 우리가 오행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금. 그럼 금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쇠금이 요렇게 요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거는 곶갈로 해가지고 양기를 차단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양기가 차단한다는 뜻이 있지만은 양기가 그만큼 내려오지를 못해요. 요만큼 딱 저게 자연의 조화죠. 양기가 이제 이만큼밖에 안 온다. 그러면 땅에 있던 거는 이제 밑에서 뭐가 오냐면 서서히 냉기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냉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모든 생명들이 태양의 기운을 받고 자양을 못 하겠죠. 그러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움츠려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추운데 막 이러고 다닙니까? 아니죠. 추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모으죠. 그러니까 생명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모 이렇게 생 이거 나무 가지가 이래 있다가 나무 가지 이렇게 못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에서 작용을 시작하는데. 그 가지로 이렇게 잎사귀로부터 잎사귀로 뿌리에서 잎사귀로 주던 수분을 차단을 해요. 수분을 차단하고 이제 태양으로부터 막 자양을 하던 그런 이제 잎사귀가 자양을 했잖아요. 그걸 이제 멈추게 돼요. 그러니까 수분이 안 가니까 하고 수분이 없으니까 이 나무들이 서서히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마르기 시작해요. 마르는 빛깔이 뭐냐면은 노랗게 변하고 붉게 변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나무가 무슨 한 거예요? 일종의 잎사귀가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거 보기 좋아서 놀러 가죠. 남 주고 가는데 우리는 기분으로 막 이렇게 그렇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아, 나무도 살기 위해서 다 이렇게 필요 없는 걸 뜯어내요. 우리 인체도 역시 마찬가지요. 이거 있어야 되지만은, 더 이상 이제 그만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안 빠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빠지고 있으면. 제 딸이 막둥이가 숱이 많아요. 막 완전히 저 두 배쯤 되거든요. 근데 얘가 무거워해요. 그래서 한 번씩 자르고 이러는데, 이래 머리를 살펴보니까 한 구멍에서 세 개가 나와요. 와, 대단해요. 왕성하게. 아마 저도 어렸을 때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게 이제 막 줄어들고 그렇게 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나무도 그렇게 하다가 잎사귀로 가는 게 없으니까 잎사귀가 나중에 노랗게 변하다가 두두둑 떨어져 버리죠. 그 다음 차단하는 게 뭐냐면 가지에다가 물을 안 줘요. 못 주죠. 내가 살아 뿌리가 있어야 그 다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지로 주는 거가 줄어들거든요.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겨울이 되면 여러분들 겨울에 산에 막 등산하다 보면 아무도 없는데 뭐가 툭 하면서 떨어질 거예요. 툭 하면서 밑으로 퍽 하고 떨어질 거예요. 저는 자주 그걸 느꼈거든요. 겨울에 운동한다고 막 올라가다 보면 아무도 없는데 깜짝 놀래요. 누가 따라오면서 그래 했나 싶어서. 따라오면 고마운 일인데. 그래, 그러나 싶어서 확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고, 왜 그런 여운이나 이게 소리의 잔재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탁 보면은 저기 어디서 나무가 떨어진. 그러니까 안 주니까 이제 바람이 싹 불고 이러면 얘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말라 있으니까 툭, 그러니까 위에서 하나가 뭐 하나 떨어지면서 툭툭 이렇게 떨어져요. 그렇게 다 하고 딱 이제 뭐 하냐면 이게 둥지 있죠. 둥지. 그러니까 그거 하고 뿌리만 딱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랬다가 봄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봄이 되면은 밑에 이제 그 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위에서 양기가 내려오기 시작하죠. 양기가 쫙 내려오면은 이제 나무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양기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뿌리를 뻗어갖고 밑에 이제 그 겨울 동안 숨겨놨던 물 있죠. 물을 갖다가 뿌리로 빨아 당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가지에다가 주거든요. 그 주면은 그때서 막 잎사귀가 피고 막, 그 다음에 여름 되면은 한껏 이제 꽃을 피우고 가을이 되면 그만 이러면 또다시 이렇게 모으기 시작해요. 인체도 봐서 제일 그거 멀리 있는 거. 사고가 터지면 멀리 있는 거부터 수분을 안 줘요. 멀리 있는 거. 그럼 제일 멀리 있는 게 어딥니까? 손발이죠. 손발이니까 여러분들 막 뭐 하다 보면은 손이 떨리고 막 손 떨린 적은 없나요? 그럼 다행이고요. 손이 막 지 혼자서 떨고 있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 혼자서 떨고 있고 이러는 거는 뭐냐면 세포들이 세력이 모자라니까 지금 뭡니까? 그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보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엄마들이 아기한테 시켰던 게 참 중요해요. 어릴 때는 우리 애기 이제 막 하되 이거 조막조막 이렇게 시켰잖아요. 예, 조막조막 시키고 요거 건지건지 시키고 막 그랬죠, 그죠?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혈액을 심장으로부터 당기는 작업을 해요.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왜 어릴 때 배운 게,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여기 막 여기 찌르는 자리가 어디냐면 심장이에요. 심장하고 잘못 찌르면 위장도 찌르고 이러거든요. 여기에 몰려 있어요. 요래 찌르고 요래 찌르고 요래 찌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틈 있으면 그걸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애기들한테 시키는 게 뭡니까? 도리도리를 시키잖아요. 여기 갑상선이 좋아지는 거예요. 도리도리. 도리도리. 예.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도리도리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가야들 그거 불매불매 하죠. 불매, 불매, 불매야. 시키죠. 그런 거 시켜본 적이 없나요? 왜 불매를 시키면은 이거 이제 발 한쪽으로 모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지구력도 키워주는 거고 이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 그거 손주를 이래 하라 했더만은 발 딱 들고 그 다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때려주기를.
이거 할 때. 그러니까 불매 불매 하면은 불매하자 그러면 알고 있어요. 딱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중심 잡는 거 이런 것도 배우고.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우리가 조상들이 우리한테 했던 거,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왜 해? 이게 무식한 거예요. 다 이유가 있었다는 그런 거죠. 이런 거 다 이유가 있고, 또 이제 봄이 되면은 간 기능이 강해지면서 반대인 뭔가 폐 기능이 약해져요. 폐 기능이 약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하고 그거 아기하고 엄마하고 아기하고 나들이 갈 때 엄마가 이제 엄마도 걸어가고 아기도 걸어가요. 보조가 맞아질까요? 안 맞아질까요? 안 맞죠, 그죠?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엄마가 도저히 안아줄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면 애를 어떻게 합니까? 질질질 끌고 가요. 그러면 애 끌고 끌려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고 다쳐요. 그러니까 봄은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간이 그만큼 엄마처럼 힘이 세고 폐는 아기처럼 힘이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봄이 되면 어떤 걸 먹냐 하면은 신맛을 먹어요. 신맛은 뭐냐면, 신맛을 여러분 시큼하다 이러면은 침이 어떻게 됩니까? 모아지죠. 모아져가지고 이렇게 그걸 해서 삼켜져요. 그러면은 이제 봄의 그 간은 막 이렇게 기운이 왕성해요. 근데 이렇게 왕성한 기운을 몸으로 퍼뜨리려면은 폐 기능이 왕성해야 되는데 폐는 아기라서 못 따라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봄에는 폐가 좋아하는 신맛 수렴제를 줘가지고 폐 기능을 왕성하게 만들어 주자 이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간이 좋아지는데 간의 힘을 왕성한 힘을 갖다가 이렇게 활동하도록 쓰도록 만들어 주는데 폐 기능이 엄마는 저가 있고 아기는 저 있으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기를 키우는 거예요. 수렴제를 줘가지고 신맛을 줘가지고 아기를 키워가지고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봄에는 신맛을 먹는 이유가 그거다. 여름에는 또 시원한 맛을 먹죠. 수분이 많은 거. 그러니까 여름에는 모든 물질들이 이렇게 수분이 많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수박도 그렇고 이런 이거는 뭐냐면 여름에는 심장 기능이 강화돼요. 심장 기능이 강해요. 근데 신장하고 이게 이렇게 그 기능이 같아야 되거든요. 여름에는 심장은 강화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름 되면 조금만 뛰어도 어떻습니까? 막 열이 나면서 막 이렇게 막 땀이 줄줄 흐르고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은 그 수분을 빼내는 거 이걸 다 감당하려면 신장이 튼튼해야 되는데 신장이 약해요. 전체적으로. 그게 화체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신장을 강화하는 걸 먹어야 되겠죠. 그 신장을 강화하는 음식들이 저 뭡니까? 수분이 많은 거예요. 수박이라든지 참외라든지 오이라든지 막 이런 거 있죠. 수분이 많은 거. 이런 쪽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맞춰요. 자, 가을이 됐죠. 가을이 되면은 폐기능이 왕성해져요. 폐기능이 왕성해지는데 폐기능이 왕성해지고 반대로 뭐가 약해지냐 하면은 간 기능이 약해져요. 이게 막 보면 지구촌을 돌아보면은 한국 사람은 뭐가 강하다고 했습니까? 간 기능이 강해요. 그래서 눈이 작고 돌격 앞으로 이런 거 잘하고 새 거 좋아하고 톡 튀고 나서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반대로 서양 사람, 우리가 폐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옛날에 못 살 때는 폐병이 많았었어요. 좀 잘 살게 되니까 폐하고 대장하고 이거 세트거든요. 대장이 우리 전 세계에서 대장암 1위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가 괜찮아지니까 대장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다시 뭡니까? 폐병이 또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뭐가? 폐 기능, 대장 기능이 약하게 태어난 거예요. 이게 왜 그냥 환경적으로. 반대로 뭐냐 하면은 서쪽으로 가면 그 사람들은
서유럽 있는 사람들은 폐기능은 강화시켜져 있어요. 그 대신 뭐가 약하냐? 간이 약해요. 그러니까 간이 간하고 눈하고 연결돼 있다 그랬죠. 간 기능이 약하니까 눈들이 어떻게 합니까? 커요. 그래야 빨리 보고 도망가지. 그죠? 이게 커요. 이게 크고 그 대신 폐기능이 왕성하니까 달리기를 하면은 우리보다 호흡력이 좋아요. 폐력이 왕성하니까. 그러니까 호흡을 많이 해서 숨만 쉬고 막 이렇게 뛰고 이런 걸 잘해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수영도 어떻습니까? 하여간에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걸 재패한다는 거는 사실 좀 뭡니까? 그거 이렇게 한계점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잘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그 박태환이라는 게 나는 연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있죠. 이거 도는 거 있죠. 도는 거 할 때 숨을 쉬어야 될까요? 안 쉬어야 될까요? 숨 쉬면 못 돌아요. 돌 때 있죠. 숨을 멈추고 해요. 숨을 멈추고 해야 되니까 이거 폐활량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연아는 그런 게 좋았다는 거죠. 좋았고 그때 막 무슨 내가 평가를 할 때 연아는 푸른색을 입었을 때 파란색 입었을 때 항상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해갖고 한참 연아가 싹 이제 김연아를 알 때 제가 인상평가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세계를 뭐 큰 인물이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 돼서 참 기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수영할 때요. 수영할 때 한 번 퍽 하고 쉬고 또 한 번 하고 퍽 쉬고 이러면 느려요. 그래서 몇 번 퍽 하고 쉬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빨라요. 그게 뭐냐면 폐활량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달리기도 그렇고 100m 달리기를 10초에 끊잖아요. 숨 안 쉬어요. 거의 안 쉬어요. 중간에 한 번쯤 쉴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숨쉬게 하면 기운이 들어가고 움직이기 때문에 멈춰지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는 폐기능이 왕성한 대신 간 기능이 못 따라와줘요. 그러니까 어떤 걸 뭐냐면 간 기능이 좋아지는 음식을 먹어서 폐기능을 강화시키거든. 그게 뭐냐면 간은 발산하는 걸 좋아하는데 가을이 되니까 힘이 없어요. 발산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발산의 최고의 음식인 매운맛 있죠. 그걸 갖다가 먹게 돼요. 그 가을에는 매운 게 많이 나오죠. 그죠? 고추 특히. 그래서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매운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신맛 많이 먹는 것 같죠? 한국은 신맛, 짠맛을 못 따라가요, 서양을.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에 그거 하야리아 부대에서 제가 그 말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제가 그쪽에 이제 그 하야리아 부대 제가 그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점심때 마차가 올 때는 좀 제가 힘들었어요. 뭘 가져오냐면 샌드위치를 가져와요. 샌드위치를 가져오는데 솔직하게 이렇게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뭐 짜와서 못 먹겠더라고. 너무 짜고 피클은 가졌는데 너무 신 거예요. 그 샌드위치 한 모금 한 번 이거는 또 막 미제라서 다른가 생각하고 그때는 좀 어릴 때 이제 딱 씹어 먹었는데 안에 막 채소하고 그거 뭐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이어 갖고 왔는데 오 이렇게 짤 수가 있나 그거 햄하고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내 피부 쪽은 내가 뜯어내고 다른 사람 줬더니만은 어디서 이런 걸 갖고 왔나 이러더라고요. 줘가지고 좋은 소리 못 들었어요. 그래가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와갖고 자기는 선물로 줬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땠냐 이거 맛있었다 이랬더만 자꾸 가져와가지고 와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게 짠맛의 기준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일단 그건 놔놓고 그래야 이제 그 가을이 되면은 매운 맛을 먹어가지고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가 가을에는 뭐가 왕성하다고요? 폐기능 그리고 우리가 과일 이런 거를 잘 먹고 섬유질을 많이 먹고 이렇게 되면 장기능이 대장 기능이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운맛을 먹어가지고 막 활동력 있게 맛.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을에 먹는 거 이런 걸 이렇게 계절마다 먹는 걸 즐겨 먹어요. 이게 겨울에는 어떤 음식이 좋으냐 하면은 겨울에는 심장이 좋아지는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심장이 좋아지는 음식은 그러니까 겨울에 사과, 우리 가을에 뽑아가 사과를 많이 먹죠. 이게 사과가 심장을 좋게 만들어. 이렇게 특별히 심장이 좋아지는 거 이런 거는 몇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몸이 따뜻해지는 거는 다 좋겠죠. 뭐 이렇게 인삼이라든지 그러니까 황기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겨울에는 신장 기능이 왕성해요. 신장 기능이 왕성하고 심장 기능이 약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붉은색이 나고 따뜻해지는 거 이런 거를 많이 먹으면은 심장 기능이 왕성해져서 신장의 기능을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각 계절에 이제 우리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절에 제철 음식을 먹으라 그러죠.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 이런 거죠.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한 거고 첫째는 제철 음식이고 두 번째는 내 체질에 맞는 거. 겨울에 혹시 오이를 즐겨 미용상 살 빼려고 뽑아 먹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는 철없는 것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저기 애들 까불고 그러면 아이고 철없는 것. 행동하고 철없는 것들 이렇게 하잖아요. 철이라는 게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뭐죠? 철. 그것도 그게 아직 적다는 거예요. 덜 자랐기 때문에 그것도 말해주고 제철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제철에 나지 않는 거. 그래서 제철에 난 걸 첫째로 그 다음에 내 체질에 맞는 걸 그 다음 챙겨서 먹고 간혹 제철이 아니라도 먹을 수 있는 거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찾아 먹는 거는 좋은 거예요. 자, 뭐 제가 이제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체질 다 아시죠? 나 내 체질 몰라요. 손 들어 보세요. 이선우 쌤이 짝진데 몰라요. 예. 네. 물어보세요. 나중에 저 이선우 쌤한테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체질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체질에 맞춰서 먹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걸 안다는 거는 행운이죠. 아, 내가 내 체질이 많은 한 개라도 더. 만약에 내가 수체질이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저거 요즘 안타까운 게 또 그렇더라고요. 며칠 어제 그저껜가 제가 TV를 보니까 논이라는 거가 나오더라고. 논이차 뭐 논이 막 액 뭐 막 예, 논이 논이를 먹는데. 막 논이 먹고 좋아졌다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 제가 제발 부탁하건데 TV를 보고 무조건 거기에 따라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내게 나는 저걸 먹어 아, 저 사람 좋아지니까 나도 저거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신을 위험하게 만들어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식약 동원 식, 음식 식, 약, 약자, 같을 동자, 근원 원자, 식, 약, 동원이에요. 음식과 약은 그 근본이 같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식약 동원은 근본이 같기 때문에 약 먹지 말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곧 약이 된다 이 뜻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식, 약, 독, 동원이 들어가요. 독 중간에. 독도 역시 마찬가지다. 왜 그러냐 하면은 화체질을 예를 들면은 화체질은 제가 뭐가 강하고 뭐가 약하다고 그랬나요? 심장과 소장의 기능이 강하고 신장과 방광의 기능이 약해요. 그럼 심방광은 수기를 말하거든. 수. 오행상 수를 말하는데 수기능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수기능이 약한데 만약에 인삼을 달여서 먹었다. 인삼은 어떻게 하냐면 기를 만들어주는 음식이에요. 기를. 그러니까 화체질은 뭐
혀를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뭘 먹었습니까? 기를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으니까 플러스 열이 많은 플러스에다가 인삼머리가 더 플러스가 돼버렸죠. 화체질이 저기 그 화체질이 예를 들어서 열성이 플러스 3이면 예를 들어서 화체질이 금체질보다 화체질이 더 열성이 많아요. 금체질이 2라면은 화체질은 3쯤 되고 예. 이렇게 요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요게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면은 뭐 예를 들면 1, 2로 봅시다. 요거는 금체질 좀 되겠고요. 요거는 화체질 좀 되겠죠. 요거는 목체질 좀 되겠고 요거는 수체질 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되는데 인삼의 기능이 사실 이제 뭐 이렇게 부추라든지 이런 거는 열성이에요. 따뜻하고 고추도 따뜻하고 이러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막 인삼 빼고 청양고추가 굉장히 그거 발산이 심하거든요. 그걸 먹었다. 그 뭐 화체질이 먹었다 그러면 그것도 뭡니까? 맵고 매운 거를 골라가지고 아 저거 제가 중국집에 갔는데요. 매운 짜장이 있더라고요. 그거 먹고 혓바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매워가지고. 그런데 은근히 나중에 했죠. 또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네 안 매운 거, 내 네 매운 거 이래갖고 한번 섞어 먹어볼까? 이런 게까지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고추가 플러스 2다. 예를 들어서 2다. 이래 되면은 플러스 2, 화체질이 플러스 2에다가 뭡니까? 또 플러스 2를 시켜버렸어요. 플러스 2를 시키니까 뭐가 되어있습니까? 4가 되어있잖아요. 플러스 4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화체질은 상대적으로 뭐냐 하면은 수기가 약해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쯤 돼요. 마이너스 2쯤 돼가 있는데 마이너스 2가 이 상태에서는 마이너스 2가 돼갖고 계속 보충을 해주는데 이걸 많이 먹었단 말입니다. 그래 되면은 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끌어올라가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더 약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지가 안 돼요. 모자라져요.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2가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그거 수기는 마이너스 4가 돼요. 수기는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러면 이거의 갭이 어떻습니까? 엄청 커지죠, 그죠? 그래서 음식이란 게 처음 다 기운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 고추 먹고 싶어요. 이렇게 되죠. 고추 먹고 싶어요 하면은 그러면은 요새 고추 요새 옛날에는 막 그냥 선택권이 별로 없었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오이 고추 이런 거 있잖아요. 어째 오이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또 뭐 아삭이 고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뒤따 큰 애들 있잖아요. 이거는 고춘지 안 그러면 채소인지 뭐 모르는 이런 거 싱겁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먹는 거고 매운 이런 거는 안 먹는 게 좋다는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 나 그거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 따라 하면 안 되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논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논의가 뭐냐 하면은 파극천이라는 본초명이 있어요. 이 파극천은 뭐냐 하면은 깨고 하는 것이 그게 다루는 그런 거예요. 파극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열성이에요, 열성. 화체질이나 금체질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누구세요? 070이네요. 자, 그래, 이제, 그, 막, 이렇게, 뭐, 그거 먹고 좋아지고, 괜찮아진 사람은 그 체질하고 맞았던 사람이겠죠. 파극천하고 맞았던, 논의하고 맞았던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누가 이제 논의를 어떤 분이 주시더라고요. 한번 이거, 그거, 먹어보라고 주시던데, 그 파극천이 제 입에는 또 맞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요, 열체질이 먹으면 온성이기 때문에 열성이기 때문에 열체질이 먹으면 안 되죠. 어떻게 체질이냐? 목체질이나 수체질한테 맞는 거예요. 논이. 그래서 막 그 요새 또 논이가 지난번에 옛날에 한번 열풍을 몰고 갔다 하더라고요. 논이가. 그거 먹으면 살이 홀라당 빠진다 그러거든요. 이런 이거 그거 피를 말려버리죠. 화체질이 먹으면. 그래서 살이 빠져서 좋은 것 같다라고 하지만 쌀 빠진 대신 다른 것도 같이 뭡니까? 빠지게 되는 그런 거예요. 수체질은 유지하는 데 좋겠죠. 유지하는 데. 그러니까 뭘 우리가 알고 이간에 아 뭐가 좋다 그러면 그걸 찾아봐야 돼요. 막 개똥쑥이 옛날에는 개똥밭에 굴러다니는데 한때 개똥쑥이 사라져버렸어요. 어찌 많이 그걸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유행을 너무 많이 따라. 지금 식초가 막 일고 있으니까 너도 나도 막 식초인데 식초인 줄 알고 사 먹었더만 식자 아닌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음식은 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에 시소를 할 때 시소는 균형을 말하잖아요. 그죠? 친구하고 시소를 탔을 때 맨날 내만 올라가 있고 그럼 기분 좋죠. 그죠? 근데 기분 나쁘게 맨날 내만 내려가 있고 한번 올라가 볼래도 안 된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빠하고 아들하고 시소하면 아빠가 무겁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들 둘을 태워요. 그죠? 그래야 균형을 맞추잖아. 모든, 그거, 이렇게, 그, 뭐, 만물들은요, 중화를 이룰 때 제일 좋은 거예요. 중화를 이룰 때. 그래서 내가 차면은 따뜻한 걸 찾고, 내가 뜨거우면은 시원한 걸 찾고,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을 안다는 거는 정말 좋은, 아주 이렇게 뭡니까? 좋은 걸 선택하신 거고요.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설명한 거 이해를 좀 잘 하시고, 그럼 뭐 먹을 때마다. 이건 찬지, 어떤지. 요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들한테 간 재료들이 좀 찬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뭘로 데웠냐 하면은, 여기에 호두하고 잣. 잣은요, 성질이 뜨거워요. 그래서 어디에 잣 달라 하면은 죽을 고생을 해야 돼요. 잣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저 잣나무 꼭대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잣이 비싼 이유가 잣이 이게 밑에 대롱대롱 달려 있으면 흔해 빠져서 다 먹고 별로 안 비싸요. 그러니까 좀 열성을 가진 애들은 좀 붉은 걸 가지고 있고요. 뿌리 말고 위에 달리면서 붉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밤 어떻습니까? 붉죠? 따뜻해요. 대추도 어떻습니까? 풀었는데 따니까 뭐 붉어지더라. 대추도 어디 있습니까? 저희 집에 대추나무가 엄청 많이 있는데 그거 한번 딸랑을 하면 막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막 하거든요. 이게 푸른 대추가 이렇게 먹으면 맛있는데 좀 있으면 어떻게 되니까 붉게 변하지. 그러니까는 이게 위에 달려 있으면서 이제 색깔이 이렇게 붉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안 붉으면 꼭대기에 달려. 이게 다슨 따뜻하거든요. 호두하고 이게 이런 걸 넣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좀 중화를 시켜주는 이런 걸 해요. 자, 여기에 오늘 레시피 나간 거요. 이렇게 보면은 팁이 있어요. 팁. 치즈응용 레시피에 있죠. 치즈응용 레시피 있죠. 이 팁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수목체질은 생강차나 꿀차, 인삼차처럼 온성의 차를 마셔주는 것이 좋다. 이래놨죠. 아, 친절하게도 이걸 해놓으셨어요. 이게 방영이 선생님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보면은, 미역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찬성질이 좀 많이 있어요. 우유도 좀 차요. 우유도 차거든요. 근데 어떤 우유가 따뜻한 우유냐 하면은, 이 인체하고 좀 잘 맞는 거, 소젖 아니에요. 소젖보다 더 열성을 가지게 하는 게 양젖이에요. 양젖. 양젖이 아기한테 좋아요. 양이 없으면 뭐라도, 염소라도, 염소젖이라도 이렇게. 염소젖이 더 없어요. 아 그렇죠, 더 없죠, 맞죠. 염소는요, 성질이 엄청 급하고요, 못됐어요. 그래갖고 그 발굽으로 어떻게 됩니까? 살을 뛰어다니잖아요. 이 염소도요, 소금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나라에 이 보면 그 이렇게 그 절벽이 이렇게 확 돼 있는데 그게 염소가요. 굽이 있죠. 절벽을 타고 가도록 돼 있어요. 그게 소금을 뜯어 먹어요. 벽에서 이렇게 그 까맣게 붙어 있어서 점점 크로즈업 시켜가지고 점점 오는데 보니까 염소들이 다다다다 붙어 있는 거. 소금 뜯어 먹으려고. 이 소금 이야기 다음번에 한번 할게요. 소금 진짜 중요해요. 소금 드셔야 돼요. 오늘 그만할까요? 오늘 이거 금방 끝나요. 이거는 여러분들 딱 지금 세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요거는 갈고 뭐 이렇게 한 두어 분만 하면 끝나고 여러분 맛보고 뭐 나무 가져가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